안녕하세요. 마리맘 정원의 마리맘입니다. 여기는 오늘 장마가 막 양동으로 쏟아붓고 있는데요. 이 영상은 그 이전에 날 좋을 때 찍어 놓은 겁니다. 지금 보이는 이 영상, 이 나무는요, 용과나무예요. 용과는 제가 달랏에 여행 갔다가 그 레드 용과 그 씨앗을 말려가지고 가져와서 씨앗 발화로 이만큼 키웠습니다. 여러분, 용과는 먹어봤지만 용과나무가 어떻게 생긴지 보신 분들은 안 계시죠? 용과나무가 선인장처럼 엄청 커, 이렇게 선인장처럼 생겨서 키가 엄청 큰데 거기 사이사이에 그렇게 예쁜 용과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씨앗으로 발화가 돼서 이게 될까 싶어서 제가 이걸 씨앗 발화시켜서 했는데요. 지금 이 크기는 한 손가락 15cm 됩니다. 또 이게 이제 황금 가재발 선인장인데요. 지금 뽑아서 좀 며칠 흙을 말려 뿌리를 말려서 식재를 이제 영양분 있게 해주면 겨울에 엄청나게 예쁜 아주 황금빛 나는 노란빛에서 황금빛 나는 그런 꽃을 피워줄 개발 선인장이고요. 정말 예쁘답니다. 그래서 요새 여름에는 식재하기 전에 미리 물에서, 아니, 화분에서 뽑아가지고, 이렇게 며칠간 말려두세요. 그리고 새로운, 영양 그 성분 있는 흙으로 식재해 주시면 잘클수 있답니다. 그래야 또 예쁜 꽃을 보고요. 그 꽃으로 인해서 힐링도 하고 또 기분 좋아지는 그런 일이 있겠죠. 또 이것은 일일초입니다. 왜 일일초일까요? 매일매일 피어서 일일초는 아닐 건데 하루 살고 또 하루는 죽고 이래서 일일초도 아닐 것인데 얘 이름은 어쨌든 일일초입니다. 일일초는요, 추울 때까지 잘 크고, 월동만 자라면 또 내년 봄에 또 꽃을 볼수 있고요. 아주 잘 키우시는 그 꽃, 그 손이 아니래도, 똥손이래도 잘 크는 일일초, 일조량만 좋으면 꽃잘 피는 그런 예쁜 꽃이랍니다. 또한 색깔은요, 여러 가지 색상이 있습니다. 그 색상대로 저처럼 하나하나 다 구입해서 한번 심어보세요. 여기서 팁 하나. 이렇게 모종포트에 온 거를 바로 분갈이하지 마시고요. 그대로 그 자리에서 일주일은 놔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 친구는요, 하와이에서 저를 따라 비행기 캐리어로 날아온 하와이 꽃입니다. 근데 처음에 저도 이 꽃을 보고요, 고무나무에서 꽃을 피나 이랬는데 그게 아니고요, 엄청나게 키가 크는 것인데 지금 저한테 올 때, 제가 데리고 올 때는요, 진짜 한 7cm 정도의 여리여리한 것이었는데요, 물꽂이로 뿌리를 내려가지고 삽목해서 여기다 심었더니 폭풍 성장하고 있는 예쁜 꽃입니다. 하와이 날씨는 한겨울에도 30도가 넘어가, 아니, 한 여름이든 겨울이든 30도가 넘어가지 않는데 지금 한국 날씨에 잘 적응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추운 겨울에만 화분으로 분갈이해서 실내에서 잘 키우면 또 내내 볼수 있는 꽃인 것 같아요. 또, 여기 또 한, 이 친구는요, 제가 월동이 잘 되는 그런 꽃이랍니다. 근데, 얘꽃 이름을 순간 까먹었어요. 내 나이가 어때서? 근데 내 나이가 되면은요, 꽃 이름을 잊어버려요. 이게 너무 쉬운 꽃 이름인데 너무 쉬워서 잊어버렸을까요? 근데 제가 이게 약간 가을에 피는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이 한여름에 벌써 꽃을 피워가지고 이렇게 저한테 기쁨을 줍니다. 근데 이 친구도 노지월동이 되고요. 그냥 겨울에 그냥 놔두면 내년 봄에 또 씨앗으로 그꽃 떨어진 것으로 그러는 건지 뿌리가 다시 생성하는 건지 다시 살아나고 그렇게 피어주는 꽃이랍니다. 또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 집에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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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자. 아, 팝콘. 펑펑 팝콘 100원이야. 이 아이는 작년에 제가 정말 모종에서 사왔잖아요. 올해는 폭풍 성장을 해서 분갈이를 해서 엄청나게 이제 대품이 됐어요. 그리고 또 요게 생각보다 삽목이 너무 잘 돼서 겹가지를 찢어서 제가 옆에다 조그만 데다가 심어 놨는데, 어머나, 한 겨울에도 베란다에서, 얘는 노지 월동은 안 되고요. 베란다 월동은 됩니다. 베란다에서도 꽃을 피고, 봄에는 이제 밖으로 나와서 1년 4계절 꽃을 보여주는 그런 팝콘 백원이 합니다. 진짜 팝콘 같이 생겨서 팝콘 백원이야. 입장이 초록초록한데 꽃이 너무 하얘서 밤에 봐도 너무 예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흰색 팝콘 베고니아를 키워보세요라고 하고 싶고요. 이 장미는 사계 장미입니다. 사계절 꽃이 핀다 해서 사계 장미인데, 겨울에도 필지는 저도 궁금하고요. 왜 이렇게 새해 망 같은 걸로 이렇게 감싸놨냐면요. 너무 이렇게 지금 수영이 어린아이를 사와서 여기다가 심어서 폭풍 성장해서 너무 지멋대로 늘어지고 이렇게 크더라고요. 그래서 새장 속에 가두는 것처럼 모아놨는데, 생각보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벌레도 안 꼬이고요. 왜죠? 왜 그러는지 저도 모르겠지만 너무 예쁘게 깨끗하게 꽃이 잘 피는 월동 잘 되는 사계장미입니다. 사계장미 이거 세 포트에 만원 주고 사와가지고요. 다들 잘 크고 있답니다. 근데 너무 꽃 색감도 예쁘고요. 너무 튼튼하고요. 올해가 첫 해입니다. 얘는 봄에, 이른 봄에 제가 사왔어요. 그리고 여기 또 일일초가 있네요. 일일초 흰색은 흰색대로 너무 아름답죠. 아주 백색에 너무 예쁜 순수한 마음을 가진 것 같은 그런 일일초인데요. 입장이 특이하게 보통 입장들은 5개인데 앞에 보이는 이 입장은 에이크로바처럼 딱 4장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기해서 찍었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일일초 종자포트 조그만 거 3개 만원짜리 제가 사와서 일주일은 그대로 놔두고, 이따가 이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분갈이를 해줬는데 엄청나게 한 중품으로 벌써 컸어요. 얘도 겨울에는 월동, 베란다 월동이 가능해요. 노지에서는 안 되고요. 근데 베란다에서 한겨울에도 온도만 잘 맞으면 꽃을 보여주는 그런 친구, 또 일일초입니다. 일일초를 너무 많이 소개하고 있을까요? 제가 욕심대로 색깔별로 이렇게 세 종류를 사왔는데요. 다 다른 느낌의 이렇게 꽃 표현을 해주는 그런 일일초. 정말 가격 싸고 너무 좋잖아요. 세 포트에 만 원이면 얼마나 싸요? 커피값? 아유, 커피 한잔 값, 요새 어제 어디 가니까 커피 한 잔에 7,000원? 말도 안 되는 가격이에요. 죄송합니다. 카페 하시는 분들. 근데, 꽃 키우는 우리들에게는 커피가 왜 이렇게 비싼 거야? 그 정도로 꽃을 사면 얼마나 오래 두고 볼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부 여리여리한 종자포트에 사서 지금 다 중품이 되었는 우리 일일초들 너무너무 예쁩니다. 자랑만 계속하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또 여기 이제 제라늄들을 제가 합식을 했잖아요. 1인 1화분에 있던 아이들을 다 1인 한 아니 1인이 아니고 그 화분 하나에 3개 아니 큰 화분은 4개 이렇게 그냥 합식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합식해가지고 옥상 방 그늘로 나가서 비 맞고 자연이 주는 바람 타고 햇빛 타고 햇빛 보고 이러면서 꽃들을 막 피워주고 있어요. 지금 너무너무 예쁘고 입장이 막 커졌던 것들은 이제 짤막짤막해지고, 그림이 있던 애들은 입장에 이렇게 그림들이 보이잖아요. 그런 것들 색이 진해지면서 너무너무 예쁜 짓을 하고 있는 제라늄들입니다.
여름에는 제가 예전에는 몰라서 그 많은 재라늄 화분 막 30개를 들고 나갔어요. 근데 올해는 제가 풀분에다가 한 4-5개씩을 합식을 했는데 꽃보기가 너무 편해서 좋습니다. 이거는 아침에 잠깐 보여주고 대낮에는 수줍어서 딱 잎을 가리는 걸까요? 또 저녁 되면 피어주는 붕꽃이죠. 근데 정말로 꽃들이 너무 예뻐요. 색감 색감들을 진짜 어쩌면 이렇게 예쁜 색들이 이렇게 꽃으로 만들어질까? 어떻게 꽃을 키우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길래 이렇게 예쁜 색감을 줄까? 그래서 꽃은 꽃이다. 역시 꽃이로구나. 그래서 옛날부터 꽃 사세요. 꽃 팔러는 다녔잖아요. 지금도 꽃은 팔러 다니는 그런 나라 달랏에서 제가 이 씨앗을 사왔답니다. 붕꽃 이 씨앗을 소담 함께 나눔도 받고요. 제가 사오기도 하고 이랬어요. 근데 두 개 다 너무나 잘 커지고 있답니다. 또 이제 보여드릴 것은요. 작년에 조그만 풀분에 외목대로 삽목해서 꼭 키웠던 그 국화인데요. 1년 지난 다음에 너무 그 조그만 화분에서 미어 터지게 막 새순들이 나오길래요. 겨울을 잘 났습니다. 겨울 잘 나고 그 화분에서 커지길래 제가 큰 화분으로 옮겼더니 완전히 10배 뻥튀기가 돼가지고 이렇게 벌써 꽃을 활짝 피워주고 있네요. 저 여러분께 꼭 권하고 싶은 건 국화 외목대 쪼꼬미 삽목을 해보세요. 겨울만 안 죽인다면 이른 봄에 엄청나게 10배에 20배의 꽃을 볼 수 있는 기적과 같은 그런 국화들로 변할 것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꼭 권하고 싶습니다. 이게 지금 그 쪼꼬미 풀분에서 나온 국화인데 이렇게 컸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자랑하고 끝내겠습니다.